에드 세이코타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네. 약간 추세매매의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제시 리머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추세 추종을 근거로 둔 추세 추종 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네네. 뭐냐면, 자, 어떤 일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시장으로부터 얻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잃는 것을 원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잃으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약간 좀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시장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네네. 돈을 날리는 것 또한 그들이 원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무슨 말일까 한번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5천 달러 계좌를 12년 만에 150만 달러로 3만 프로 넘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의 대가입니다. 근데 나보다 수익률이 낮아. 아, 형보다는 낮아. 아, 그럼. 우리, 형, 이거 꼬꼬마 주식이라 그래. 우리 비트코인은 엄청난 수익률이 알죠. 나죠. 근데 이거는 옛날 과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50만 원 달러면은 현재 시가로 하면 엄청난 금액이 되겠죠. 네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나보다 수익률이 낮다. 수익률은 비트코인이지. 하하, 비트코인 너무 좋아요. 이분이 어떤 매매를 지향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매와 이분이 생각하는 이 투자 시장에 대해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몇개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이제 제시 리머브와랑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누군가는 돈을 벌기를 이야기하며 한 판의 도박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시장을 들어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박처럼 매매를 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내가 진짜 돈을 벌려고 이 시장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도박을 하고 싶어서 들어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누사이퍼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상장 펌핑에 매수매도 하신 분들은 네네. 투자가 아니라 그냥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누군가는 돈을 벌기 원한다 이야기하면서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희열을 느끼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네네. 뭔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비트 추세가 나와서 우리는 뭐 안정적인 알트 불장이 오기 전에 안정적인 비트와 이더를 매매하고 있는데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 우리 방송 와가지고 알트 뭐 누사이퍼 먹었지롱 수익 이러시는 났지롱. 분들, 나는 400% 500만 원 먹었죠 이러시는 분들을 말하는 것 아, 같아요. 그러죠, 그러죠. 예, 자, 그리고요, 그들은 시장에서 짜릿한 도박을 하고 돈을 내게 되면서 본인들이 맞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꾸준히 시장에 돈을 지불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과거에도 있었던 분들인데요. 나는 주식 투자를 20년을 했기 때문에 차트엔 도가 텄다. 아,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쵸? 돈은 없지만 주식은 20년 했어. 그쵸? 그런 분도 많아.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돈을 벌기 원한다면 하고 싶은 것, 재미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준비하고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공감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분이 말하는 다섯 가지의 철칙이 있는데, 뭐 시장의 마법사들에서 이제 세이코타는 본인의 매매 원칙 다섯 가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보시는 분들의 밝힌 거, 이 다섯 가지는 무엇일까? 손절은 신속하게 하라.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로 뽑은 건 손절, 두 네. 번째로 뽑은 것도 손절, 세 번째로 뽑은 것도 손절, 네 손절. 번째로 뽑은 건 궁예 관심법이라고 그렇지. 말씀을 하셨고요. 자, 두 번째, 이익을 최대화하라. 추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익을 최대한 끌고 가는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적게 매매하라. 그러니까 여유 자금으로 내가 이 돈이 없어도 되는 만큼 작게 매매해라. 풀 매수, 풀 매도보다는 작게 매매하는 원칙을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의심이 여지없이 규칙을 절대로 따라라. 내가 정한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에 맞춰서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섯 번째가 좀 특이합니다. 규칙을 절대로 따라라라고 얘기했지만 규칙을 어겨야 할 때를 알아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내가 정해진 룰이 있지만 네네. 특수한 상황 혹은 시장의 상황이 급변할 때는 한 번쯤 어겨야 할 때는 어겨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철저한 내 규칙에 따라서 내 마음, 내 관심법에 따라서 매매를 할수 있지만 이보다 더 나은 매매법이 생긴다면 그 규칙을 어겨서 매매를 수정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좀 기본적인 거지만 모든 사람들이 잘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네네. 다들 알고 있잖아. 손절을 신속하게, 이익은 최대한 뭐 작게 매매해라, 규칙을 지켜라, 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리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잘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뭘 해야 된다?
관심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는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술적 분석이든 미래를 예측해서 너무 이제 내동매매를 하지 말라. 남들이 좋아하는 그거네요. 그쵸. 코리니 분들이 좋아하는 거. 연말에 불장 오나요? 내년에는 내년에 뭐 불장 오나요? 하면서 제대로 뭔가 예측하기 힘든 그냥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를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지금 관찰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세가 나왔을 때 매매를 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하고 부담한 의미가 있는 만큼 위험한 베팅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라. 비법은 없다. 라는 와. 말은 진짜 뼈를 때리는 말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되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라. 네. 비법은 없다. 모든 사람들 이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차트의 엄청난 비법과 마법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저점을 잡고 고점에서 팔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경험을 겪은 이분이 한 말은 그런 방법은 없다라는 없다.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지금 나온 추세를 보고 안전하게 매매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와, 비법이 없다라는 이 5번. 그쵸? 저 말이 진짜 맞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동물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뇌가 프로세싱이 되어 있는데, 정답이 없는 인생에서도 정답을 찾기 원하듯, 정답이 없는 투자시장에서 정답 찾지 말고 상식적으로 대응하라라는 이 팩트가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빌려서 투자하지 마라. 돈이 없으면은 투자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투자 규모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면 투자 능력이 떨어진다. 는 결정적인 증거다. 그리고 큰 이익을 내 생각을 버리고 배운다는 입장에서 투자하라. 네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내가 확신이 없다면 작은 돈으로 배운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시장에 들어온 개미들의 대부분은 나는 배운다는 생각보다는 지금까지 올라가는 거에 옆집, 앞집, 뒷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 버는 거에 배가 아파서 결정 장애가 오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럼 아홉 번째, 많이 벌 수 있었던 돈을 적게 벌었다면 다음 기회는 주어진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릴 필요 없다. 기회는 항상 오고요. 뭐 덜 잃어도 됐던 돈을 크게 잃는다면 다음 기회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을 완전히 잃으면 다음에 매매할 돈이 없다. 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